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끝난 뒤 신라호텔에서 취임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대부분 정재계 내로라 하는 거물들과 외교 사절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걸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미 연방 3선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 부부였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 김 의원은 최 목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망한 뒤 한국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손을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김창중 전 의원의 청탁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도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을 최 목사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 과장만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국가보훈부 직원까지 동원돼 관련 내용을 최 목사와 상의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국가보훈부 직원까지 김건희 여사의 사적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식이 끝난 뒤 신라호텔에서 취임 축하 만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초청받은 150여 명만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정재계 내로라 하는 거물들과 외교 사절들이었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의 초청으로 이 만찬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이날 최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서로 반갑게 인사하는 걸 눈여겨본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국계 최초로 미 연방 3선 하원의원을 지낸 김창준 전 의원 부부였습니다. 김창준 전 의원 부부와 최 목사는 미국에서 활동하며 오래전부터 친분을 쌓아왔습니다. 만찬이 끝난 뒤 김 의원은 최 목사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사망한 뒤 한국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손을 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최 목사는 김건희 여사에게 김창중 전 의원의 청탁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번에도 대통령 총무비서관실 소속 조모 과장을 최 목사에게 붙여줬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 과장만 나선 게 아니었습니다. 국립묘지 안장 문제를 처리할 국가보훈부 직원까지 동원돼 관련 내용을 최 목사와 상의했다는 겁니다. 그 안장권도 또 그 대화 나눈 게 있고 과장하고 나눈 게 있고 그 보훈처 직원하고 또 이렇게 문자를 나눈 게 있고 최 목사는 이들과 나눈 통화 내용과 문자 메시지 등도 확보해 가지고 있다고 취재진에게 털어놨습니다. 대통령실과 보훈부까지 나섰지만 국립묘지 안장이 성사되지는 않았다고 최 목사는 설명했습니다. 보훈부 직원이 김창준 전 의원에 대해 알아보더니 미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전과가 있어 국립묘지 안장은 불가능하다고 최 목사에게 통보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과 국가보훈부 직원까지 김건희 여사의 사적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동원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이들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은 대단히 많은 법리가 개발됐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 부분은 제일 잘하는 검사는 당시 윤석열 검사일 겁니다. 본인이 수사를 했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당시에 일반인인 최순실 씨가 왜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뇌물죄,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직권남용으로 다 대법원까지 가서 유죄를 받았을 것인가. 대통령의 그림자 하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라고 법적 평가를 받은 겁니다. 그럼 다시 관련 내용에 대해 물어봤지만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은 어떠한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저널리스트 장희수입니다. 네, 두 번째 리포트를 보고 돌아왔습니다. 정말 뭐랄까 점입가경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번 리포트에는 국가보훈부 직원이 등장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재형 목사의 증언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사적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대통령실 직원은 물론이고 국가보훈부 직원까지 동원됐다. 그리고 이 사람과 통화했고 또 문자도 주고받았고 그 내용까지 다 증거로 남겨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아까 대통령실 직원 즉 조모 과장이라고 부르는 사람과 더불어서 국가보훈부 직원까지 동원이 됐다. 이게 사실이라면 이 사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김건희 여사의 사적 청탁과 관련된 일에 동원이 된 건지 그 경위를 밝힐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맞습니다. 공무원인 이들이 김건희 여사의 사적 청탁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련 내용을 알아본 것이라면 이 공무원들도 청탁금지법으로 처벌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청탁금지법, 그러니까 이른바 김영란법 5조를 보면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등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네. 제6조는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 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부정한 청탁을 한 것이고요. 네. 대통령실 직원과 국가보훈부 직원은 김건희 여사라는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한 것이 됩니다. 최 목사는 물론이고 대통령실 그리고 국가보훈부 직원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청탁금지법 5조와 6조를 근거로 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과 국가보훈부 직원들에게 업무를 지시할 권한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필요해 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이들에게 직접 지시를 내린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상관을 통해서 지시를 내린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어떻든 김건희 여사의 사적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대통령실 직원과 국가보훈부 직원이 동원됐다는 사실은 명백해 보입니다. 이 때문에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사건은 국정농단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오늘 보도 내용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보면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에게 최소 두 건의 청탁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실 직원과 보훈부 직원 등을 통해서 이 청탁을 들어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시킨 정황을 최재형 목사가 공개를 했다는 거고 이걸 확인하려면 최 목사가 확보했다는 녹취 및 근거들이 공개가 되어야 한다. 더불어 또 한 발 더 나아가서는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할 수 있겠는데. 자, 좋습니다. 두 건 말고 혹시 다른 청탁이 또 있었습니까? 네, 또 있었습니다. 두 가지 청탁 말고도 또 다른 청탁이 있었다라고 하면 도대체 몇 건의 청탁이 있었던 겁니까? 네,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는 무려 1년 8개월 동안 카카오톡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예. 예, 정보를 교류해왔습니다. 당연히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나눴을 테죠. 이 중에 부적절한 청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청들이 한 3건에서 4건 정도 됩니다. 문제는 최재형 목사가 명품을 선물하면서 이런 청탁 내지는 부탁을 했다는 겁니다. 예. 1년 8개월 동안 이들의 대화는 어떻게 이루어져 왔고 또 어느 시기에 어떤 청탁이 있었는지 정리해봤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리포트를 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